예스 평창. 네, 뒤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예스 평창 앞으로 조금만 나오시겠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예스 평창이라고 또 3월에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찍으시고 같이 태그에 예스 평창도 올려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스 평창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티저 영상이 51초짜리 영상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티저 영상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평창 올림픽이 굉장히 어렵게 된 올림픽인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인터뷰도 있고 그런 힘들었던 과정과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역시 수재 씨가 음악을 그 노래도 하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정말 이 랩뿐만 아니라 노래도 잘 하시는 게 다방면으로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굉장히 운동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그 사랑 씨가 혹시 또 솔로 무대가 또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아 네, 이번에는 제가 이제 솔로 곡을 하는 곡 들려드릴 건데요. 맞아. 솔로 무대 마저 보고 솔로 무대 그 전에 네. 대표님이 이제 작곡가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 자리에서 대표님 좀 자랑을 좀 해주시면은 아 작곡가 지금도 활동하고 계세요. 아 네, 되게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고 네. 일단은 아무래도 저희가 팍스 차이드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멤버가 세 명이에요. 팍스까지 해서 네, 승원이 그래서 작곡 박그 대표님이 작곡가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유명한 노래들을 많이 작곡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표곡이 그 디셈버 선배님들의 눈부신 눈물이라고. 디셈버. 네, 예전에 이제 굉장히 히트를 쳤던 그리고 최근에는 그 그녀는 예뻤다라는 드라마에 소유 님이랑 브라더스라는 가수분이 네. 그 모르나바라는 곡을 불렀는데요. 네, 그것도 이제 대표님이 쓰신 곡이고 뭐 굉장히 많은데 네. 저희도 그 대표님이 이제 곡을 주실 때 굉장히 또 프라이드도 있고 대표님이랑 같이 작업하실 때 대표님한테 또 배울 수 있는 점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너무 많죠. 맞죠. 네.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럼 어떤 대표님, 저희 대표님도 음악을 하시는데 저도 네.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으면서 또 도움도 받고 하는데 또 대표님과 좋은 관계 앞으로도 쭉 이어나가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대표님과 좋은 관계를 또 가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저 네, 솔로곡 마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하신 솔로곡.